토스트에 들어갈, 아니, 샌드위치에 들어갈 것도 얘는 좀 탔어요. 상추랑 얘는 양배추랑 계란이랑 무친 거, 빵, 그리고 여기에는 참치 기름 뺀거 있어요. 그리고 치즈. 이게 진짜 하인즈, 이게 진짜 존맛탱이. 잘 뿌려서 오! 너무 풍성해! 만든 서브웨이인데 지금 이 계란이 이상하게, 아니 치즈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얘가 튀어나와서 랩으로 쌀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랑 네스프레소 커피랑 아이패드랑 같이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다 먹고 왔습니다. 집에서 먹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화장도 좀 하고 왔어요,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짜잔, 이 비타민을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하나는 마이카인드 유기농 원료 비타민 C 하나랑 또 다른 거 하나는 유기농 원료 비타민 D. 비타민 D랑 C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돼서 점심 먹고 먹어주고 있어요. 이게 색깔은 조금, 색깔이 완전 갈색이지만 몸에 좋다고. 원래는 옛날에 20대 초반에는 비타민 안 챙겨 먹었는데 회사 생활하고 나서부터 24살 때부터 비타민 챙겨 먹고 있거든요. 이 비타민 두개 친구가 오늘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인데 이두 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비타민C 스프레이도 있거든요. 방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방으로 복귀한 이유는 먹은 이 비타민 D랑 C랑 그리고 짜자잔 비타민C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이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마이카인드 유기농 비타민 D. 정말 여기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유기농 원료만 사용했고 비건 원료만 사용해가지고 유기농 인증과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무농약, 무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USDA의 유기농 마크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전에는 비타민 원료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비타민만 챙겨 먹었는데 이렇게 유기농 원료 비타민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비타민 성분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타민 D는 실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꼭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이고요. 야외 활동이 적으신 분이나 뼈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먹으면 좋다고 해요. 저는 하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데 한국인 하루 권장량에 맞춰가지고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짠! 두 번째 제품은 유기농 원료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다들 많이 아시죠? 제일 우리에게 친근한 비타민 C일 걸로 생각되는데요. 제품도 이 앞에 제품과 똑같이 유기농 인증과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USDA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국인 하루 권장량에 맞게 제작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정만 섭취하면 되고 지친 직장인 또 우리 지친 힘든 대학원생들 건강관리를 챙기거나 건강에 힘쓰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 제품은 13세부터 성인까지 다 섭취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에는 유기농 아세로라가 첨가되어 있는데 오렌지의 230배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로라 과일 한 알, 그한 알을 먹으면 비타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 비타민C가 아주 가득 들어있는 과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비타민C와 더불어가지고 짠! 비타민C 스프레이도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입에 칙칙 뿌려서 쓰는, 구강에 뿌려서 쓰는 비타민C예요. 그래서 알약 먹기 좀 귀찮거나 시시때때로 비타민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것 또한 아세로라 과일이 들어있어가지고 비타민 섭취가 아주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유기농 인증, 비건 인증을 다 받은 제품이고요. USDA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하루에 1회 이상 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은 비타 500? 약간 그런 맛이에요. 비타 500?
이거는 그래서 4세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애기들도 비타민C 이거 진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카인드에서 비타민 제품을 3가지를 받아봤는데 이제 건강 챙길 나이인 이제 26살이니까 비타민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하고 또 얘는 또 유기농 제품이고 유기농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니까 더 믿음이 가게 섭취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증명사진 찍으러 가야 돼가지고 증명사진 찍고 친구를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빠잉! 안녕! 안녕! 우리 핫블루! 핫블루! 난 정확히 말하면 난 스카이블루. 나는 너는 민트? 난 서든 민트. 아, 그 제품명이 혹시 서든 민트였어? 이건 아닌데 민트보다는 썩었잖아. 아, 여기야? 어, 이거야. 아, 나는 가게? 우리는 여기를 구경하러 왔어요. 오, 근데 와, 이쁘다. 이거 예쁘다. 100% 사고 싶어. 완전 예쁜데? 배경 가게. 프로의 배경 가게야? 우와. 헐, 너무 귀엽다. 이 라인 왜 이렇게? 어, 저기 플러스틱 같아. 딱 요플레용 아니야? 어, 숟가락이 여기 있다. 귀여워. 땡땡이야? 어, 땡땡이도 있어. 여기 있나 아몬드 크로와상. 짜잔, 우리 시그니처. 이 시그니처 맞나요? 네피셜 아니지, 6피셜 시그니처. 6피셜 시그니처. 6피셜 시그니처 아몬드 크로와상. 구미. 또 가긴 갈 거지만. 맞아. 편의점 없냐? 그러니까 평커 먹어도 되는데. 여기 따라 직진하는 거던데. 지금 양재천 근처에서 커피숍을 찾고 있어요. 가로 열고 짠! 가로 닫고. 왜냐면 혜연님은 지금 서초구청 커피 먹고 있어요. 아, 서초구청 커피예요? 네. 맛집이에요. 아, 여기, 이게 맛집이에요? 네. 늘봄? 귀엽긴 해, 슬로우 모션. 너무 멀어. 좀 와. 꽃가루를 날려. 지금 꽃가루 청지. 안녕하세요, 꽃가루 세상입니다. 꽃가루 세상의 최초로 친구와 환경입니다. 저 알러지 하루에 지금 3개씩 먹고 있는데 제 발로 왔어. 어, 저기야, 저기 가보자. 너무 햇빛 같아. 어, 여기 햇빛이네. 일단 앉아봅시다, 일단. 아, 일단 나 짐이 너무 많아. 어, 짐이 너무 많아서. 꽃가루를 날려. 목줄을 다 크게 다 틀려. 대박네. 저기 햇빛이네. 저기로 가야겠다. 저기 그거냐? 아니, 여기. 아, 여거? 어. 이게 거야, 너. 빨대! 왜? 빨대를 떨고 싶어. 어떻게 빨대를 떨고 싶어? 너네 바랬어? 어! 짠! 증명사진 찍었지롱! 이거 어떻게 먹지? 쪼~~ 이렇게 쪼~~ 아이 맛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내 목소리 녹음됐어. 어때요? 맛있죠? 제리 MTGR 존맛탱구리. 청량. 꽃가루를 날려. 어, 진짜 꽃가루 너무 많아. 꽃가루 알러지. 픽픽픽픽. 맛있어.
위에도 있는 것 같아. 신축이 아니네. 이 계단은 신축이다. 새로 만들었네. 정면. 어, 리얼 정면. 이쪽도 찍어. 찍고 있어? 언니, 나, 나. 아니, 아니. 어. 바꿔볼까요? 애호박이야? 애호박. 어, 시원해. 그러니까 파가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파야? 줄기인가? 맛있는데? 딱 패션으로 치. 이렇게 에이드 시켜 오랜만에. 그러니까. 맨날 안 와보니. 여기는 한강이. 대학원 사람들이랑 친구랑 놀다가 대학원 사람들이랑 한강이었어. 특선미원지. 치킨이랑 치킨을 기다리고 있고. 날씨가 흐려요. 우와, 나이스! 나이스. 오. 나 굳이 죽은데. 얘다 먹어라. 아니야, 미안해. 맛있다. 나 싫어하나 봐. 어, 야. 이거 내가 싫어하나 봐, 언니. 야, 어머, 뭐야? 언니 로우 학생 휘어줘야 돼서.